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밴드 터치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군인분들도 꽤 보이세요. 저희 아까 전에 했던 곡에서 우리 매일이 마치 전쟁 같진 않니라는 노래 그 가사를 딱 부르는데 딱 눈이 맞으신 거예요. 그 군복을 입은 분과. 그래서 뭔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 군복을 입으신 분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또 제주도 공연도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아가 밴드거든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를 처음 보셔서 아직 얼굴이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해가는 그런 팀이 될 거니까요. 오늘 좀 많이 더우셔도 시원하게 같이 공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곡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곡은 윤동주 시인에게 헌정하는 곡인데요. 제목은 불시고요. 근데 불띠고 시 아니고 불시예요. 그냥 저희가 불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버렸고요.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서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시인인데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 곡에 담아봤습니다. 불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때, 좀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정수리도 좀 뜨거우실 것 같은데. 그쵸? 셀프로 이렇게 물 한 번씩 뿌리세요. 이쪽 분들한테 물 뿌려드리고, 이쪽 분들이 이쪽 분들한테 물 뿌려드리고. 저희 이제 이렇게 센 음악만 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음악도 한답니다. 어떤 음악이냐면요,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더워서 수분 섭취가 필요하네요. 오빠들, 여기 분들 물 마시면 소리 질러줘요. 내 물이 어디 갔어? 근데 웃긴 거는 원래 보통 물 마시면 약간 시원하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뜨거우면 물 마시는데 그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30초 정도 데피면 딱 이 정도 온도일 것 같아요. 따뜻하네요. 저희 에? 아니에요. 환청을 들었어요. 너무 더워서 환청이 들리나 봐요. 저희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데뷔곡인데요. 목이에요. 맞아요. 데뷔곡 새벽별이고요. 이 곡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어두운 사람이니까 별처럼 빛나는 네가 나한테 와서 나를 좀 빛내줄래? 라는 곡이고요. 이렇게 대낮에도 별은 떠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별 들려드릴게요.
예쁜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새벽별이었던 것 같아요. 대낮에도 되게 반짝반짝 예쁘게 떠 계시네요. 이 곡은 아직 미발매된 곡인데요. 제목은 셧다운이라는 곡이고요. 떼창 포인트가 있어요.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아까 여러분이 되게 대낮에 빛나는 새벽별 같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곡입니다. 셧다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로 미의 기준입니다. 아니야, 너야, 누구예요? 그것도 맞아요. 미의 기준은 남에게 있지 않으니까. 셧다운이었고요. 빨리 앨범 낼게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러분 저희 영상 찾아보시면 많이 많이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또 저희 멤버들 이름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더우시죠? 아 덥다 한번 해볼까요? 아 덥다! 어때요? 이제 좀 시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 집에 있을 때 더운데 에어컨 틀기 조금 그러면 집에서 한번 해보거든요. 아 덥다 하면 좀 괜찮아지던데 여러분에게는 안 되나 봐요. 죄송해요. 네 그러면 멤버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오빠들 앞에 마이크 다 있거든요. 유부터. 아 삿대질을 너무. 안녕하세요. 베이스의 전비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김승빈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최도현입니다. 네,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디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컬의 윤민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까 스태프 여기 맞다 여기 돗자리도 계시잖아요 맞죠? 돗자리 안녕하세요. 피크닉 존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절대 까먹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즐겨주시고 계시죠? 네 들려요. 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즐겨주시고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지? 네, 더위를 먹었나봐요. 저희 다음 곡 빠르게 들려드릴게요. 사랑은 너무 위험해서 쓰여지게 된 곡입니다. Love is dangerous 들려드릴게요.
이제 이 정도면 예열이 좀 된 것 같은데 맞죠? 저희 그래도 명색의 락밴드인데 안 뛸 수 없겠죠? 어째서 제가 멘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멘트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제 목소리 말고 또 오빠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관객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맞죠? 좋아요. 그러면은 아무나 먼저 어떤 곡인지 제목 말하기 시작. 하 이 아. 라이트 하이라이트. 아. 이게 뭐야? 저희 터치드의 노래 중에 그나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곡이에요. 하이라이트라는 곡이고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을 한번 즐겨보자 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다 같이 따라 부를 준비 되셨죠? 좋아요. 이 순간의 하얀! 지나간 것들도 안녕.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아까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곡은 여러분 더 뛰어놀 수 있어요. 아까 약간 아쉬웠어요. 더 뛰어놀 수 있어요. 마지막 곡 저희는 미발매곡 그리고 올해 하반기쯤에 발매될 곡이기도 합니다. 저희 하반기에 나올 앨범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마지막 곡 스탠드업으로 다 같이 신나게 뛰어놀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스탠드업 들려드릴게요.